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아 파독 광부와 간호사 25명이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. 제독 영남향후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독일에서 성금 6천 유로, 우리 돈 850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회에 전달했습니다.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 경상북도 파독, 광부, 간호사, 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